가리비 얹을까? 야, 대박이잖아. 이거 봐라,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야? 야. 어,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나 무슨 뭐 인테리어 막 이런 거보다 이런 게 더 좋아. 응. 근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 섭섭하네. 근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 섭섭하네. 아유, 얄미워. 마마, 또 뭐가 필요하시옵니까? 아니, 꼭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언니도 이럴 때 오이랑 고추랑 된장이랑 이런 게 마늘이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게 없지? 아휴, 갖고 올 걸 집에서. 맛있죠? 예술이네. 예술이야? 와, 나는 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영란언니가 하도 굴 타령해갖고 근데 진짜 신선하고 맛있네요. 뭐 정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좋다. 아, 난 너무 행복해요. 영란이 어디 갔어? 영란아! 뭐였니? 뭐니? 김치. 와. 갓김치. 야. 네. 나는 어디를 현장에 가서든지 갇혀서 그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 정말. 예, 정이야. 네, 언니. 이쪽에는 어, 나 먹어봐야겠다. 더 씻은 거 했으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언니, 예술이다. 아, 라면 끓이는 거. 켜진 거지? 어, 켜졌다. 언니, 앉아서 빨리 먹어. 예, 요쪽에 이거 좀 깨끗하게. 가리비 이것대. 가리비 주세요.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생으로도 먹는 건데. 맛있어. 살살 녹아. 달아. 그렇게 맛있어? 이게 싱싱한데 얼마나 맛있겠어. 달지 막. 달아? 어. 난 무슨 어떤 비릿한 그런 맛이 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괜찮은 맛있네. 맛있지. 빨리 이거... 라면 끓여서 언니 이거 넣자 그냥. 아예 이거를 열어갖고 넣게. 꼭 넣으면 안 돼. 계속 들어가. 왜 안 끓어? 근데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바람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 바람을 이렇게 내가 막고 있을까? 이 바람을 이렇게 내가 막고 있을까? 이래야 빨리 익는 데니까. 정말 하려면 조금 더 앉아. 쭈그리고. 어, 그래. 어, 그래. 이게 불이 뜨끈뜨끈해야 빨리빨리 끝나는데. 아, 끓는다, 끓는다, 끓는다. 언니. 벌써 끓을 타. 어머, 벌써 끓어, 벌써. 그래, 진지게 이렇게 하지. 아, 참. 아, 정말. 열어봐, 언니, 열어봐. 열어봐. 뚜껑 열어봐. 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언니, 이거부터 넣어. 어? 아, 언니! 아, 언니! 어머, 안 돼! 왜 그래? 왜... 아, 언니! 어머,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라면부터 넣어. 아니, 나는 라면부터 넣어. 너는 왜 스프부터 넣어? 어머, 언니,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 빼, 빼.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 빼, 빼. 어, 무슨 소리 있는데? 야,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언니! 어, 왜 그래,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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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왜 그래,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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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대충 질만 다는데 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는데 불안불안했어요. 아니, 나는 라면.
라면부터 넣어. 너는 왜 스프부터 넣어? 어머 언니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 어 왜 그래 언니. 야야야야야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플라스틱이야. 아, 사상 최대 이상한 라면 먹어보네. 언니 이거부터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스프부터 넣어? 아니? 아, 몰라. 몰라 끓여주면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나는 라면 이렇게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어 넌? 아, 근데 그땐 이거를 넣고는. 아유 그냥 빨리 끓여. 예 거기 뒤에 조리법 읽어봐. 네네. 근데 언니는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나는 면부터 넣어. 나도 왜? 면부터 넣어. 난 스프부터 넣는 애 처음 봤다 얘. 여기에 어머? 읽어보면 나는 끓는 물에 3컵 정도의 면, 분말 스프 건더기를 넣고 약 4분간 끓여. 너 언니 여기 어디에 그게 면부터 넣으라고 그래? 스프를 여기다 먼저 넣고 끓이라고 그랬지. 4분간. 아니 그러면 그냥 아니 요즘에는 먼저 넣으라는 말이 없네. 없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때는 면부터 넣으라고 면부터 했어. 면부터 넣고 한번 끓으면 스프 넣는 거야. 응.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먹었어. 면부터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스프부터 넣는 사람. 어? 오 마이 갓. 스프. 어? 오 마이 갓. 스프. 어머 그럼 스프 먼저 넣는 게 신세대야? 젊은 사람들이 스프 먼저 넣는구나. 어 그렇구나. 면부터 넣으면 연식이 오래된 거구나. 난 그렇지, 면부터 그렇지. 넣어. 나도 면부터 넣어. 난 스프부터 넣어. 언니가 또 여러 발을 붙었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희한하다. 나는 여태까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은 적 한 번도 없어. 굴도 넣을까? 굴. 어, 나 충격받아. 여태까지 우리는 라면을 먼저 넣고 여태까지 20,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당황했어. 정이가 찌개로 라면 핵 빼는 바람에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야. 굳이 뺄 필요까지가? 나 좀 당황했어. 당연히 스프죠. 저는 고집 꺾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끝까지 우겼죠. 영란 언니 고집을 꺾기 위해서. 언니 이제 라면 먹자. 응 그래. 얼른 먹어라. 애썼다. 자. 애썼다. 어머 나 안 들리세요. 아 뜨거워. 싫어. 누가? 야. 현지에서 가리비를 수확한 다음에 그치? 굴을 갖고 이렇게 해서 먹고 끓여 먹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법이 아닌가? 이거 막 가리비. 맛있어. 어떤 맛이야?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해물 라면. 맛보지 못했던 해물 라면. 언니 국물 진짜 시원하지? 응. 영란이가 어떤? 고바 언니 스프 먼저지. 맛보면 알잖아. 물 또 까우뚱해. 아닙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는데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이거 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역도 이렇게 살아있지. 아우 너는 스프 먼저 넣고 어. 영란이는 면부터 넣고. 그렇게 해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왜 그거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응. 영란이도 한식의 대가인데 너의 가르침을 받겠어? 아니 받을 건 받아야지 언니는.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은 라면을 안 드시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실 거야 아마 그분도. 언니 나는 매일 먹거든 라면. 그러니까 내가 넌 더 낫지. 왜 라면을 왜 먹어? 아, 나는 그냥 이게 간식이야. 밥 먹고 나도 라면 하나씩 먹어. 어 진짜? 어 라면이 너무 맛있어. 아우 노란 단무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김치를 먹지 왜 단무지를 먹는지. 아니야 또 라면에 단 단무지지 언니. 언니 이러니까 아우, 내가 또 가리키지. 아우 정말 끝이 안 나겠어. 아우 진짜 아, 언니. 단무지 먹어. 단무지는 아, 네. 김치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아, 거지. 아니야 언니. 집에서 단무지를 왜 먹니 언니. 김치. 너희들 각자 먹어. 너희들 각자 먹어. 아니야 언니. 단무지 생각나. 이거 보니까 단무지 짝짝짝. 내가 못 살아. 진짜 언니 단무지야.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그 못 먹어봐서 그래. 안 먹어봤기 때문에. 단무지야?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지? 응. 우리 빨리 이동. 해지기 전에 인생샷을 찍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분위기나 잡자, 언니. 야, 진짜 별미다. 다음에 또 오자. 예, 좋아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언니 왜 전화했냐면 서정이가 왔는데. 서정이. 동주 엄마. 동주 엄마. 그래 동주 엄마가 왔어. 언니. 근데 언니 있잖아요. 라면을 끓이는데 내가 라면을 먼저 넣었더니 정이가 빼고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언니는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으세요? 스프를 먼저 넣으세요? 나는 면을 먼저 넣는데. 그쵸. 나도 면을 먼저 넣어요. 근데 정이가 아니라고. 정이야, 네가 언니한테 말씀드려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어요. 너무 보고 그래. 싶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네. 아이고, 나도 면을 먼저 넣어. 와, 박수 일단은 치고. 이게 뭐 다수 의견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역시 언니들은 면부터 넣는 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프부터 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젊다고 그러고 못 늙었다고 그러나. 아이고 젊다고 그러고 못 늙었다고 그러나. 지금 원래 음식 솜씨도 있고. 아니 없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고요. 우리 언니들하고 한번 파티해요 또 같이. 그래. 네. 네 언니. 언니 안녕. 안녕. 야, 여기에 이런 게 있었는 줄 몰랐네. 예술이다, 예술. 아유. 언니, 나 이상한 것 같아. 야, 진짜. 언니, 잠깐만. 이제 내가 하나씩 할게. 야. 일단 와인을 꺼냅시다. 아니, 이렇게 거하게 먹어? 아, 그럼요, 언니. 하나를 먹어. 피크닉 나왔잖아, 우리. 아우 못 살아. 아우 언니 이사온 거 아니야? 아니 일단 잠깐만. 어머 내 후핑까지 또. 아유 세상에. 한 명씩 깔을게요. 응. 그냥 가짜 죽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 참 진짜. 너 참 힘들게 산다. 갈고. 또 있어? 아니 이거 와인. 와, 대단하다. 사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뭐를 하나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나는 집에서 내가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냥 큰 접시에다가 밥 놓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온 것 같은 그리고 좀 너무 놀랬고 일단 이제 만들어야 돼? 일단 음악을 틀어놓고 일단 이제 만들어야 돼? 일단 음악을 틀어놓고 일단 음악을 틀어야겠어. 너무 저기에서 냉동 써야겠네. 자, 일단 음악은 깔고. 어때요? 음악 나오니까 좋지? 좋아요. 어때요? 음악 나오니까 좋지? 좋아요. 음악 나오니까 좋지? 좋아요. 난 널 싸고 싶어. 맛있어. 후추 진짜 맛있다.
자, 이거 언니 누구 힌트 따라. 응? 언니 이렇게 붙들고 여기 이제 망가지 붙들어요. 나 팔 아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바쁘고 어지러운 피크닉 처음 봤어. 영화에서도 못 봤어. 채플린 영화 보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 너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살았니? 해는 저가지, 날은 점점 해가 떨어져서 춥지. 그런데 걔가 풀밭에서 하게 있으면서 막 이렇게 즐기고 이랬을 그림을 상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기특하면서도 야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얘. 저는 무심할 것 같기도 해. 관심 없는데 야야야 그냥 대충 우리 먹자 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그 꿈을 잃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해오는 거에 대해서 영란이 생각은 어때? 기특하지. 기특하지. 왜 웃어? 아 길게 좀 얘기해 줘. 분량 좀 볼게. 기특하고 이쁜데. 응. 그래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얘. 응? 훌륭하지. 저는 정이가 살림을 잘하고 막 집안일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그 감. 최상급이라는 얘기지. 그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글쎄 남자는 뭐 그거를 지금 내가 권할 수는 없고. 근데 남자들은 저기 살림 잘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 봐요. 왜? 몰라요. 저 보면 알잖아요. 그냥 완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완전하고 내가 상상했던 그 열심이 이렇게 된 게 왠지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들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 사람이 아직도 좋아? 저요? 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두 분이 잘 살고 아이하고 잘 살면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새 인생을 이제 구축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살고 있으니까 또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언니들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 그 미모에, 그 나이에 또 결혼해야 되겠지. 그리고 자기는 진짜 사랑을 못 해봤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아, 재혼은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꿈꾸는 거는 동화 속의 꿈이고 현실은 잔인하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 현실이 그럴지라도 사랑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진짜 좋은 데 산다. 아우 좋은 데 산다 진짜. 남의 땅이야. 여기 남의 땅 많아 나. 나도. 정말 자연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린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당연하게 여기만 돼 뭐든지. 언니 근데 라면은 스프가 먼저야. 면이 먼저야. 스프. 면. 스프. 면. KBS 한국